자세 신통외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만났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국어 중에 가장 특징적인 성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국분들이 항상 중국분들의 목소리가 좀 약간 소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 원인이 뭐냐면 중국어 중에 사실 사성이 있습니다. 아로 예를 들면 아아아아 이렇게 사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높낮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은 저희는 사성을 같이 배워봅시다. 1성 톤이 높아야 돼요. 아로 하면 아, 좀 약간 우리 발음을 연습할 때 제일 높은 음으로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마는 중국어는 엄마라는 뜻이에요. 마의 성조는 1성입니다. 발음해 보면 마, 좀 약간 발음 연습하는 것 같이 1성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 2성입니다. 2성은 아, 한국어 중에 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왜? 왜는 좀 약간 2성같이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2성을 연습할 때는 항상 왜라는 발음을 생각하시면 이 2성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저희 마로 2성으로 연습해보면 마, 왜, 마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항상 연습해보면 저희는 2성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저희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아프다, 덩 배웠습니다. 덩은 2성입니다. 그래서 왜, 덩 똑같이 이렇게 2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3성은 조금 어렵긴 한데 같이 배워봅시다. 삼성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예요. 마로 연습하면 마, 마, 마 내려갔다가 아 올라가요. 마, 마.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수업에서 니하오, 그 하오는 삼성이에요. 그래서 하오 이렇게 해요. 그럼 사성을 배워봅시다. 사성은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톤이 내려간 거예요. 그래서 아!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듯이 발음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두 번째 수업에서 고맙다는 단어를 배웠습니다. 谢谢, 谢. 이 谢는 힘을 써줘야 돼서 谢谢. 이거는 사성입니다. 첫 번째는 사성입니다. 谢谢, 谢谢. 그러면 저희는 1성은 엄마, 마로 연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2성은 아프다, 疼, 왜, 疼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요. 세 번째는요, 저희는 好, 好로 할 수 있습니다. 중국어 好는 한국어의 네, 좋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는요, 사성,
중국어 중에서는 아버지는 빠라고 해요. 사성이에요. 그래서 빠. 빠는 아버지. 이거는 내려간 거예요. 빠. 그 엄마는 뭐라고 하셨죠? 마 일성이에요. 일성은 마, 사성은 빠. 그리고 이성은 아프다, 疼. 그리고 삼성은 好, 好.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은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일성 마, 마. 발음하실 때는 그 항상 손을 이렇게 위로 포스 해주면 톤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. 마, 이성, 왜, 疼, 疼, 삼성, 好, 好, 사성, 빠, 빠.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. 여기는 연세 신통외과입니다.